안녕하세요. 사주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문정연입니다. 오늘은 백호대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호대살은 흰 호랑이에게 물려가서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살이에요. 하얀 호랑이, 그 다음에 큰대 죽일살. 한자만 봐도 굉장히 무섭죠. 예전에 나그네가 개나리 보증을 메고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요. 네, 깊은 숲속으로, 산속으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렇게 뜯어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다는 살이에요.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런 백호대살이 적용이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갑자기 피를 토하고 죽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 그 다음에 갑작스런 위험, 갑작스런 재앙입니다. 높은 데서 갑자기 떨어져서 죽는다거나, 사고가 나서 119에 실려가거나, 그 다음에 큰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한다거나, 암이나 혈압, 뇌졸중, 중풍, 뭐 이런 걸 걸려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된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거나 교통사고 나는 거, 갑자기, 모든 게 갑자기 일어나지, 뭐, 예약해놓고 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 언제 죽을 거야? 나 언제 교통사고 날것 같아? 이런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재앙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 내에 백호살이 있으면,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고, 또, 내 자식, 내 부모, 형제, 내 지인들이 또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주가 백호살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 백호에는 양백호도 있고, 음백호도 있어요. 양백호는 갑진, 무진, 병술, 임술. 그다음에 음백호는 정축, 계축, 을미예요. 근데 음백호보다는 양백호의 기운이 더 셉니다. 더안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연월일시 중에 백호살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연에 있으면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연주에 백호살이 있다. 그거는 조상의 기룡사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오래된 조상 중에 이렇게 객사를 하시거나 비명인사를 하거나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아파서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렇게 잔치집에 가셔서 술 한잔 거나하게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어두컴컴한 길에 오시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추락사를 하셨다거나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저수지 같은 데 빠져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조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주에 백호살이 있다는 거는 네 우리 부모님 중에 두분 중에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이 이 백호가 월주가 충을하는 때가 됐을 때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사고 나거나 이렇게 수술하게 되거나 그럴 수 있고 내 형제 자매 중에 먼저 앞서간 형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암에 걸렸다거나 병에 걸렸다거나 또 장애인이 있다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일주에 백호살이 있다는 거는 일주는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이 먼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내 배우자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배우자 사주에 백호살이 일주에 백호살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냐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몸이 안 아팠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막 얼굴도 안 좋아지고, 결혼하더니 우리 딸이 얼굴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사람들이 막, 딸이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하면 되게 부모님들이 속상해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특별히 아픈 데도 없어요. 근데 희한하거나 이렇게 몸이 안 좋고, 굉장히 막 의욕도 없고, 눕고만 싶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 백호라는 거는 부부간에는 한 방을 쓰고 서로 사랑을 하는 사이잖아요. 이렇게 내 기가 배우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자 사주에서 나도 같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주에 백호살이 있다는 거는 남녀 상관없이 시에 백호가 있다는 거는 자식 놓고 이별할 수도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자식 놓고 특히 아들을 놓고 별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혼을 하거나 이럴 수 있다. 특히 아들을 낳았을 때이 아들이 교도소를 들락날락 한다거나 또 이렇게 막 사람을 때리고 다닌다거나 나쁜 일에 연루될 수가 있어요. 이게 시에
있다는 거는, 그리고 여자한테 신은 자궁이기 때문에, 신 에코가 있으면 이 배를 째고 아기 낳을 때 수술을 할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유산 낙태를 할수 있다거나, 또 자기 본인 자궁도 드러낼 수도 있다. 그래서 신 에코가 있으면, 호랑이가 물어본 자식이 하나 있네요 라고 그렇게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주에 100호가 있는데 1년운이나 연운, 1년운, 연운이죠? 연운, 그리고 대운에서 100호 해가 온다. 그런 운에는 100호가 하나 있는 것보다 강도가 더 세집니다. 그게 또 만약에 충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 세지고요. 그런 해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0호라는 거는 좀 무서운 살이기도 한데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게더 많아요. 그래서 뭐 비명사를 한다거나 갑자기 피를 흘리고 죽는다거나 각종 사건 사고에 연루될 수도 있고 운이 나쁘게 왔을 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이렇게 교통사고로 한 가족이 그 자리에서 죽는다거나 지인들하고 어디 놀러 가다가 단풍 구경 가다가 같이 죽는다거나 운전하시는 분그 운이 안 좋아서 백호가 충몰하는 운이 있는데 뭐 망신이 같이 들어왔다거나 이럴 때 그럴 때는 그한 사람 운으로 해서 다 같이 가는 경우도 데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는 내 사주로 인해서 이게 타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이 있으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피를 흘리고 죽어야 끝나는 살이다라고도 이렇게 무서운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나거나 급사하거나 또 운이 나쁘게 왔을 때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살인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곤혹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살이기도 해요. 운이 나쁠 때는. 그래서 가까운 사람 중에 백호살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피해를 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간에 예를 들어 아까는 그 백호살이 있을 때는 부부 인연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플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애인들 많이 사귀잖아요. 근데 애인을 사귀었는데 백호살이 있는 사람을 사귀었다 그러면 그 사람 만나고 좀 재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나간다거나, 그리고 이제 사귀다가 그만 만나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데이트 폭력을 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연들도 좀 조심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축년 올해는 어떤 그런 백호가 든 사람들이 힘들까요? 네, 을미 백호인 사람들이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을미 백호면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그래서 천간에 을신충을 받는데 지지도 충미충을 받아요. 천간충, 지지충 위아래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많이 힘들 수가 있는데 특히 또 을미백호인데 월주나 시주에 축을이나 축시에 태어난 사람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사주 내에 충을 한번 받고 있는데 연운에서 또 충이 들어왔을 때는 그 강도가 더 세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운에서 또 충이 들어왔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더 힘든 일이 또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우리 가까운 지인 중에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지인 중에 일주가 갑진, 시주가 무진 일주 있다는 그런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그때 운을 좀 조심해서 잘 지내가세요,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해주면 안 믿습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안다고. 그때 당시에는 절대 그런 말을 안 믿어요. 나 닥쳐서 다 잃고 나야지만, 그때 말을 들을 거라고 이제 그때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는 뭘 보고 그랬었냐면, 갑진일주잖아요. 갑진년에 무술년이 오면, 일주도 진술충, 시주도 진술충, 백호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근데 일도 충을 받고 시도 충을 받고 이런 운에는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백호가 왔을 때, 백호 운이 왔을 때는 그 충이 어떤 걸로 충이 오는지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사람마다 예를 들면 건강이 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돈이 충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적으로 일로 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충을 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재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또 어떤 사람은 요만큼, 삼성가 정도 된다면 이만큼의 재물의 크기겠죠. 우리하고는 이렇게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분은 이만큼의 재물의 크기였는데 이미 재물의 그릇이 다 찼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라버니는 이제 재물의 그릇이 다 찼으니까 지금부터는 아무리 담고 싶어도 이 돈을 담을 수가 없어요. 있는 재산만 잘 지키는 것도 크게 돈 버는 거니까 더 이상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돈을 벌게 되면 이제 건강을 치게 돼요. 어차피 흘러넘치는 돈 아까우니까 사주 내에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좋은 일을 좀 많이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은 요즘은 뭐 배고픈 사람은 없지만 옛날쯤은 그래서 오죽했으면 식사하셨어요라는 우리나라 말 인사말 있잖아요. 배고픈 사람 배부른 사람 밥 사주는 거는 소용없어요. 배고픈 사람 밥 사주는 거, 그다음에 아픈 사람 치료해 주는 거,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렇게 아프리카나 이런 데못 먹고 사는 애기들 있잖아요. 배고파서 죽는 애기들 그런데 맥부자 이렇게 터주면 그게 하루하루 이렇게 한해한해 공덕이 쌓여서 나를 치는 나쁜 운이 왔을 때 그게 흉의 길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누누이 얘기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때 그렇게 제 말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조금 피해갈 수가 있었는데 운에 닥치면 눈도 가리고 귀도 막아버려요. 그래서 2018년 무술년에 제 말을 듣지 않고 여기 좋은 땅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왕창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한 해에 20억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다 까먹어 버렸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뒤늦게 후회를 하고 제 말을 안 들은 걸 후회했지만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는 거잖아요.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그 해에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을 까먹지 않았다면 그분은 아마 죽거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막 주사바늘 주렁주렁 달고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운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돈이 나갔기 때문에 그 뒤에 한몇년 뒤에 봤더니 그분은 예전에 배가 이렇게 밤마다 잘 드시고 돌아다니니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맨날 이렇게 살 뺀다고 막 헬스장으로 뭐 어디로 달리게 하고 다니고 막 이렇게 살 뺀다고 다녔지만 안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분한테 직장 생활이라는 건 없었어요, 평생에. 근데 지금은 낮에 돈 벌고 밤에도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뭐 배달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신다 하더라고요. 뭐 좋은 음식 먹고 다닐 시간도 없고 술 드실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이 저절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7kg가 빠졌더라고요. 배도 다 들어가고 이게 몸이 총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돈이 나가고 내 생명을 내 생명하고 바꾼 거나 마찬가지. 그게 제 눈에는 보였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모르니까 또돈 까먹은 것만 속상했겠죠. 그래서 어차피 잃어버린 돈내 생명하고 바꾼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러면 백호살이 있으면 다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다 이렇게 막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뭐 그렇게 될까요? 네, 또 피해가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문관사에도 말씀해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피해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백호살에 있는 사람들은 업상대체라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기운, 김문관사에도 그랬죠. 자기한테 맞는 기운으로 가면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했잖아요. 이 백호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한테 맞는 직업의 운으로 가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크게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사법계,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쪽, 군인, 경찰, 의사, 약사 이렇게 피를 보는 직업, 수술방에서 배를 째고 수술하는 현장에서 피를 늘 이렇게 보고 만지고 수술하는 직업들은 이런 게 있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더 실력이 월등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계통, 철학계통, 교육, 유경 이렇게 활인업 쪽,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뭐 이런 쪽. 그런 쪽의 직업을 가지면은 이 백호살은 이게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 오신 분들 중에 올 같은 운에는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라고 하면 하나도 안 흔들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역시나 자기 직업이나 배우자 직업이 또
그렇게 그런 쪽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 나래나 시에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만날 때 호랑이 나래 태어난 사람, 호랑이 씨에 태어난 사람들의 인연을 만나면 또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백호는 역시 흰 호랑이로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그 살기를. 그래서 그런 사람 인연을 만나면 또 좋고,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난 내 사주에 백호살이 있어. 그러면 남편감을 마찬가지로 반대로 배우자를 군인, 간호사, 의사, 약사,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직업에 인연을 만나면 또 이게 또 흉의 길로 바뀝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에가, 여자나 남자나 시에 백호살이 있다, 그럼 자식 자리잖아요. 자녀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자녀의 직업을 또 이렇게 군인, 경찰, 의사, 약사, 변호사 이런 쪽의 직업을 가지게 되면 곧 그런 나쁜 영향에 들어가지 않고 또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백호대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무리를 하자면, 백호대살이 있다고 다 누구나 다 나쁘게 사는 건 아니에요. 백호가 충을 하는 해에 나쁜 일들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해에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운전 습관도 조심하고, 또 이 백호살이 있는 사람들 보복 운전도 할 수 있고 난폭 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백호살이 있으면 성격이 괴팍하고 난폭하다고. 네, 그랬을 때는 양보 운전도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운전 습관도 좀 조심해서 그런 나쁜 운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평소에 좋은 일, 네, 좋은 일이면 봉사활동, 또 그냥 기부도 좀, 여유가 되시면 기부도 좀 많이 하시고, 내가 여유가 안 되면 몸으로 봉사하는 일, 네, 그런 일도 많이 하시고, 또 사람을 돕는 일, 그런 일을 하면 나쁜 운이 왔을 때 흉이 길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나쁜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생각을 바로 알고 고쳐먹고 이렇게 행동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살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섭다고만 하지 말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는 나의 생각과 행동을 좋은 쪽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좋은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좋은 기운으로 그렇게 사시면은 앞으로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오늘 백호대살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